아무래도 미리 잡혀 있는 스케줄 때문에 이번 활동에도 부득이하게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활동은 같이 못하더라도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새 친구도 저희를 응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새 친구를 응원하고 있는데 앨범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아무래도 멤버들이다 보니까 노래를 당연히 미리 들려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또 중국인 멤버들이 다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그때 우리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잘 나왔다. 본인들의 목소리가 되게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해주고 또 아무래도 타이틀곡인 라라러브도 보면서 컨셉도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잘 나왔다고 말해줬어. 어떤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라라러브라는 곡은요, 뭔가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미묘한 감정을 사진을 찍듯이 간직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은 아주 아름다우면서 또 좋은 곡입니다. 네, 예쁜 곡이에요. 예쁜 곡이다. 어떤 분들께서 이번 앨범에 좀 도움을 주셨는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도 풀블룸 작곡가님들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뭔가 부탁해 꿈꾸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탁해 이어서 모두 손의 색깔을 정말 잘 담은 곡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곡 주셔서. 네.